진짜 쉬운 영어 Real Easy English. 오늘은 팔품사와 관사 이야기 1편으로서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영어 테드쌤입니다. 자, 써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영어 문장이란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습니다. 영어 문장은 기차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어, 서술어, 서술어하는 동사라고도 불리죠. 목적어 또는 보어가 함께 달리는 기차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차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탈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단어라고 했죠. 단어는 손님으로서 각 객차에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에 타는 아이들을 우리가 8가지 종류의 말들이라고 해서 한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류품 말사자를 써서 말은 단어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팔품사가 기차에 타야 할 단어들이고 그 종류들을 이야기한다면 각각의 칸에 타야 할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종류의 단어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기차에서도 탈 수 있는 칸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차에 탈 수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라는 아이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명사를 중심으로 전치사, 대명사, 형용사라는 아이들이 명사를 꾸며주거나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관사라는 아이는 원래 팔품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팔품사는 뭐예요? 보너스 같은 존재예요. 왜 우리가 관사를 보너스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한국말에서는 관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에게 관사란 한국어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영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보너스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다음 동사가 있고요. 동사와 동사를 함께 꾸며주는 부사가 있고요. 그리고 감탄사, 접속사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을 통틀어서 팔품사라고 하고요. 팔품사가 어떻게 기차에서 어떤 칸을 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유리쌤! 명사에 대해서 오늘도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사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일단 기차에서는 손님으로서도 탈 수 있고 귀관사로서도 탈 수가 있습니다. 기차를 운행해서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기관사로서의 역할, 그래서 주어칸에 탈 수 있고요. 그 다음 손님으로서 또는 기관사를 보조해주는 보어로서 탈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 nouns. nouns에는 사람의 이름을 사람을 표현하는 persons, baby, boy, girl과 같은 아이들이 있고요. place, 장소와 같은 home, park, school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표현하는 cat, dog, pig 같은 아이들이 있고요. 물건들을 나타내는 thing, chair, car, sun과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한 아이들은 다 어떤 모양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특징들을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idea,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것들, love, strength, fear 같은 아이들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결국 명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에는 부르는 이름이 있고 그것을 명사라고 합니다. 오, 우리 유리쌤 설명 잘해요. 그런데 우리 친절한 유리쌤이 한국어 명사와 영어 명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해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볼까요? 한국어에서 명사를 살펴보면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알고 있는 하늘, 사과, 친구, 학교, 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러한 명사들을 우리가 한국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ky, Apple, Friend, School, Dream.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 명사라고 합니다.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들이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한국어에서는 여러 개를 이야기할 때 사과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사과들, 가방은 가방들, 꿈, 꿈들, 영웅, 영웅들, 버스, 버스들, 아기, 아기들과 같이 한국말은 어떤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할 때 들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도 그런지 한번 볼까요? Apples. S가 붙네요. Bags. S가 붙어요. Dreams. Okay. S가 붙었어요. 아, 그런데 이거 봐요. Heroes. S가 붙어야 하는데 ES가 붙었어요. 단어의 끝에 O라고 하는 스펠링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 것을 나타낼 때 ES라고 표현을 합니다. ES라는 글자를 더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buses, 여기도 ES가 붙었어요. S만 붙으면 buses, 이상하죠? 그렇죠. 발음상으로도 그렇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에 S, CH, X 등과 같이 몇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끝나는 글자들은 ES가 붙어서 복수를 나타냅니다. Babies. 원래 baby는 끝에가 Y로 끝나는 단어인데요. 그 끝에 있는 Y가 I로 바뀌면서 ES로 바뀝니다. 네, 단모음 단자음일 때 그 끝이 단모음 단자음일 때 Y가 I로 바뀌고 ES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를 나타내는 우리가 흔히 복수라고 하죠. 복수의 명사들은 한국말에서는 정확한 패턴을 가지고 들이라고 써주면 되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S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단어들의 특징에 따라서 ES를 붙이기도 하고 끝에 끝나는 단어들이 Y로 끝나는 단어라면 IES로 고치기도 하고 또 안 고치는 단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명사에 대해서 아주 이제 꼼꼼히 살펴볼 때 한번 제가 소개하기로 하고요. 단어들이 이렇게 변한다 하는 기본에 대해서 오늘은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리기, 보기, 만남, 던질 것 이 단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명사라고 하는데요. 달리다에서 기로 끝 글자가 바뀐 거죠. 보다에서 보기, 만나다에서 만남, 던지다에서 던질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다른 단어들이 있어야만 명사로 변한다고 해서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그렇죠. run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달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한국어와는 다르게 단어들이 동사도 되었다가 명사도 되었다가 다양한 품사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품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잘 이해를 하려면
단어를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뜻만 보지 마시고 네이버 사전을 보시든 전자사전을 보시든 그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일 수 있는지 사전을 보실 때 미리미리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seeing, see라고 하는 보기라고 하는 동사에 ing라고 하는 글자들이 붙어졌어요. 이것들은 동사가 마치 명사처럼 쓰이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쵸? 동사가 명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어와는 다르게 동사의 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그죠? 한국어와 영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많은 소소한 부분에서 틀린 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영어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빨리 이해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동사의 명사형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유리쌤이 또 알려주실 게 있다네요. 한국어 명사와 영어 명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투! 문장에서 쓸 때는 꼭 필요한 게 있다는데? 그렇죠. 한국어로 일단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게 뭐지? 빨간색으로 색칠해진 하늘은 명사입니다. 그죠? 저 사람은 너의 친구야? 그렇죠. 친구, 명사입니다. 그건 그냥 사과였어. 네, 명사입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냥 문장에서 명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명사를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는 문장에서 쓸 때 꼭 필요한 게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한번 볼게요. 관사라고 합니다. 관사. 관사는 on the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고요. on은 한 개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the는 그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죠. 와우!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낯설다, 그죠? 우리가 관사라는 것을 한국말에서 전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사를 너무너무 쓰기가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헷갈릴 이유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늘에 있는 저게 뭐지? What is that in the sky? What is that in sky?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냥 하늘이라고 하면 sky고 sky를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렇죠. 꼭 찍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 하늘에 있는 그게 뭐지? 라고 저게 뭐지? 라고 할 때 하늘을 지칭을 한다면 꼭 the 하는 그라는 뜻을 가진 관사를 써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네, 꼭 관사를 써줍니다. Is he a friend of yours?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너의 친구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라는 말이 이미 한 명이라는 뜻을 내포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말에서는 한 명의 친구야 같은 말은 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 우리 민족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되게 무식해요. 되게 무식해서 He is your friend.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장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Is he your friend? 하면 되는데 한 명의 친구니 두 명의 친구니 여러 명의 친구니 하고 영어에서는 꼭 구분점을 가집니다. 이야, 참 까다롭다, 그죠? 하지만 이 까다로움이 정확한 상태와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런 관사의 사용을 필히 할 것을 옛날부터 그네들의 조상 때부터 배워왔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들을 이해를 하고 받아주셔야만 해요.
아시겠죠? 그건 그냥 사과였어. It was just an apple. 오, 여기도 하나의 사과입니다 하고 on 하고 관사가 붙었습니다. 어? 그런데 앞에 붙었던 어와는 다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관사, 어와 어는 부정관사라고 해요. 이건 한자인데 한자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부정이라는 것은 아닐 부, 정할 정이에요.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관사를 쓸지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지금 apple 앞에서는 on이 나온 건 뒷소리가 모음 소리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라는 철자가 들어가서 에, 에, 이, 아, 어와 같은 모음 소리가 나올 때는 그 앞에 나오는 관사를 on 이라는 관사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와우, 잘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서는 우리 테드쌤이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영어에서 관사가 명확하게 쓰여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들이 너무 틀리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주로 아시아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경 문화가 중심이었고 우리는 한 개, 두 개의 개념보다는 여러 개를 그냥 나누어서 먹는 개념이 훨씬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숫자의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뭉쳐서 이야기를 하되 눈치껏 알아서 나눠 가지는 것이 괜찮은 그것들이 습관화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쌀 농사 지어서 쌀을 163알은 너 가져가고 167알은 너 가져가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담아서 자 비슷하구나 이거 너 해 대충 담아서 이거 너 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살았고요. 수렵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 문화권에서는 사슴을 한 마리를 사냥을 했다 하더라도 대충 가져가 라고 하면 서로 고생해서 잡았는데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한 개는 너 가져가고 그 다리는 네가 가져가고 저 다리는 내가 가져갈게 라는 것처럼 명확하게 나누어 주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포지션을 알려주는 어떤 표시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로 인해서 영어에서는 관사라고 하는 단어의 출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괜찮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유리쌤이 여러 개 복수를 말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가르쳐 주신대요. 한번 볼게요. 한국어에서 우정, 사랑, 병화, David, 서울, Christmas.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뭐냐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Friendship, Love, Peace, David, Soul, Christmas 모두 다 복수형이 없다는 거예요. Friendships, 우정들, 사랑들 물론 필요로 할 때는 있어요. 그것을 어떤 물건처럼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것들은 모양도 없고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데이비드나 서울이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세고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수형이 없습니다. 그럼 빵, 커피, 우유, 종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S를 붙여서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한 빵, 커피, 우유, 종이들은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정확한 모양이 없습니다. 빵이 둥글 수도 있고 세모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식빵처럼 조각조각 나눌 수도 있어요. 커피? 잔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유? 마찬가지죠. 종이?
큰 종이, 작은 종이, 세모난 종이, 동그란 종이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형태나 모양을 지니지 않은 영어 단어들, 그 중에서 명사들은 A loaf of bread, 한 조각의 빵과 같이 어떤 단위들을 셀 수 있는 단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빵 조각일 때는 한 개라고 했죠. 관사 어와 함께 A loaf, 한 조각의 빵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역시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자, 한 컵의 커피. 자, 그러면 이것들을 두 개, 세 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우유 두 병이 되면 병에 들어있는 우유를 세어야 하고 Two bottles of milk. 셀 수 없고 정확한 모양이 없는 명사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셀 수 있는 단위가 된 조각, 컵, 병. 그쵸? 이런 단어들에만 우리가 복수형인 S를 붙여주고 앞에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일 때 숫자를 붙여줘서 복수형을 표시하는 거예요. Two bottles of milk. Three pieces of paper.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과는 틀리게 저희는 뭐라도 셀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정확한 모양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까다롭지만 명확하게 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셀 수 있는 단위들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명사에 대해서 한번 후루룩 훑어보았습니다. 아, 물론 어떨 때는 관사를 붙이는 게 있고 관사를 붙이지 않는 명사, 그러니까 관사를 붙이지 않는 명사도 있고 다양한 명사들이 있지만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중급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다뤄서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명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미니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자, 미니 선생님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미는 농구 선수야. 그는 농구공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그의 공이야. 오, 지미, 농구선수, 농구공. 이건 다 명사예요. 그런데 지미는 농구선수야 라고 했는데 그라고 해서 한국말에서도 지미 대신에 그라고 했죠. 농구공은 그것이라고 했고요. 그의 농구공, 지미의 농구공인데 그의 농구공이라고 해서 그라는 단어를 써서 지미와 농구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하는 명사들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명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Jimmy is a basketball player. 한번 얘기했어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He has a basketball. 자, 그가 농구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Jimmy 대신 he가 나왔고요. It is his ball. Basketball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basketball 대신하는 it, 그리고 그게 Jimmy라는 말을 또 쓰기 싫으니까 Jimmy 대신에 his ball이라고 해서 대명사를 써줬습니다. 오, 대명사가 여러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일단 문장에서 대명사가 왜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대명사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명사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신하는 명사를 줄여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니 선생님께서 열심히 소개해 주셨어요. 자, 미니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대명사는 주어 자격을 가진 대명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주격 대명사라고 한답니다. 주격 대명사는 주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차에서는 주어 칸에 타게 되는 거예요. 주어 칸에 타는 주격 대명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 주격 대명사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we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우리 내가 포함되어 있는 한 명의 나일 때와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일 때의 우리라는 말로 나뉘고 이것들은 1인칭이라고 합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ou, 너라는 말이 있고요. 영어는 독특해요. 너희들이면 글자를 좀 달리 해줘도 좋을 텐데 너희들도 you라고 하네요. 너, 너희들. 야, 저,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너랑 너희들이라고 구분을 해줘야 되지만 역시 문장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빠져 있고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인 너가 있는데 너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무리들을 우리가 2인칭이라고 합니다. 주격 대명사에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는데 나랑 너가 들어가 있는 대명사들을 우리가 나가 들어가 있을 때는 1인칭, 너가 들어가 있을 때는 2인칭이라고 구분한다는 거. 그 다음 he, she, it, they, 오, 그, 그녀, 그것, they, 그들까지 단수형과 복수형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나와 너를 뺀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남자면 그, 여자면 그녀, 사람이 아니면 그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들을 그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틀어서 3인칭이라고 하고 주어칸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미니 선생님 설명 고마워요. 오, 여기 누구예요? 닮은 듯 아버지와 아들인가? 형과 동생인가? 이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키 큰 녀석이 명사라면 키 작은 녀석이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닮아 있는 거죠. 그죠? 대신하는 거니까. 대명사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주어 자리에 주어 칸에 탈 수 있는 주격 대명사가 있는 반면에 목적어 자리에 탈 수 있는 목적격 대명사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 칸에 탈 수 있는 주격 대명사에는 I, you, he, she, it, we, they와 같은 아이들이 있고요. 이 아이들은 한국말에서 주어는 뒤에 은는 이가라는 조사가 붙죠.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들을 I, you, he, she, it, we, they를 한국말로 고쳐보면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그것은, 우리는, 그들은 이라고 고쳐 쓸 수가 있고요. 은는 이가가 붙고요. 어디에 탄다고요? 주어 칸에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 칸에 탈 때에는요, me, you, him, her, it, us, them과 같이 모양들이 바뀌어요. 목적어 칸에 타기 위해서는 주어의 모습으로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바꿔봐도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그것을, 우리를, 그들을처럼 을, 를 과 같은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이 아이들이 목적어 칸에 타는 거예요. 와우, 잘 아시겠나요? 대명사가 하나의 모양만 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명사는 어느 자리에 가든 그 모습 그대로 가는 반면에 대명사는 기차의 어느 칸에 타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들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어 칸에 탈 거냐 목적어 칸에 탈 거냐에 따라서 모양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 미니 선생님께서 더 친절히 설명해 주시려고 해요. 대명사 왜 모습이 바뀌어야 해요?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Jac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죠. 팻말을 들고 있는 아이 me라고 해놨죠. 자, Jack이 주어 칸에 타려고 합니다. 명사거든요. 주어 칸에 타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렇죠. 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제약이 없습니다. 목적어 칸은요? 그렇죠. 절대 제약이 없습니다. Jack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주어 칸과 목적어 칸에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he, him과 같이 대명사가 되어서 대명사, 주격
주격, 주격 대명사라는 얘기죠. 주격 대명사가 주어칸을 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양으로 he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주어칸에 탈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어칸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어칸은요? 라고 하니까 목적어칸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어의 모습으로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어의 자격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양을 목적어의 모양으로 바꾸어줍니다. him이라고 해서 him이라는 모양으로는 목적어 칸에 탈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럼요, 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목적어는 목적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목적격 대명사로 모양을 바꿨을 때 태워주는 거예요. 자, 이제 소유 형용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명사를 배우다 보면 I, my, me, mine와 같이 my라고 하는 형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대명사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소유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멋진 아이 알렉스가 서 있는데 나, 너, 그, 그녀, 그것 이라는 표현과는 상반적으로 내, 나일 때는 my, 너일 때는 your, yours, he일 때는 his, her 할 때는 hers, it 할 때는 its 라고 하는 소유 형용사라는 꼴이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소유 형용사는 이렇게 t-shirt, pants, shoes 라는 명사가 있다면 이 명사 앞에서 명사의 명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나의 티셔츠, 티셔츠인데 누구 거예요? 나의 티셔츠라고 해서 소유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your pants, his pants, hers shoes, its shoes 이렇게 누가 가지고 있는지 소유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준다고 해서 소유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my t-shirt 말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또 대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형용사와 명사가 붙은 아이들을 하나의 단어로 바꿀 때 그것들을 소유 대명사라고 하고요. 소유 대명사는 my t-shirt 같은 경우는 mine, 내 것, yours, your t-shirt, 네 것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요? 내 것, 네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그것들의 것, 우리들의 것, 그들의 것. 아, 그것의 것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소유 형용사와 명사가 만난 아이들은 소유 대명사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대명사를 다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데 명사는 한 개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어느 칸에 타는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기차의 어느 칸에 타는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각자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오늘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